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더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이 맞네요. 그것도 Friday. 일주일에 It's Freaky Friday. 가장 활발하게 요즘 기분도 사탕 마세요. 합니다. 네. 네. 목요일 아닌 금요일 와서 참 뭔가 새롭네요. 저희가 목요일 날 뭐 했었죠? 우리 어제는 어린이 국제 영화 축제 갔다 왔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개막식 갔다 왔어요. 네, 개막식. 맞아요. 굉장히 네. 어린이이기도 하고 저희가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뮤직딜리버리 때문에 2주 만이에요. 아, 2주 만이에요? 저 한 달 된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뮤직딜리버리를 안 하고 오랜만에 저희가 오늘 뮤직딜리버리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정형 2주 정도 쉬었잖아요. 그렇죠. 2주 동안 진짜 아주 수많은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뮤직딜리버리를 안 하는 동안 아, 이 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뮤직딜리버리는 딱 6곡밖에 소개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곡을 진짜 정말 열심히 잘 골라가지고 오늘 노래 리스트를 보니까 진짜 다 명곡들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노래라서 네. 빨리 소개를 하기 앞서서 저희가 근데 뮤직딜리버리 몇 주 만에 한 거죠? 2주 만에 했다고 제가 방금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우 2주 동안 뭐 했어요? 우리 2주 동안 스케줄 바쁘게 다녔죠. 스케줄 돌고 네, 2주 여기. 동안 좀 중요한 경기도 보고 제이드 폰에 뭐 했어요? 네? 호진이 뭐 했어요? 2주 동안 저희 6명 다 연습하고 컴백 준비했습니다. 제이드 폰에 스케줄 나와있거든요. 여기 목소리가 좀 더 굵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굵다가 영어로 뭐지? 굵다? thin이랑 fat는 아닌데 low. 어쨌든 목소리가 굉장히 로우해졌는데 어쨌든 그 성장했죠? 저희가 노래를 소개해드리기 앞서가지고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지금 제 휴대폰에도 나와있듯이 저희가 진짜 이제 스케줄이 빽빽합니다. 네. 이거는 스케줄표는 이제 써니분들한테 보여드릴 순 없지만 진짜 빽빽하게 저희가 스케줄을 많이 돌고 또 촬영도 했고 또 연습도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저희가 5월 날 곧 컴백한다는 거죠. 네. 이게 되게 24일 날 오후 6시 약간 아차일지 혹시 모르니까 네. 왜냐면 제가 이미 별 인별그림에 올렸어요. 저희는 네, 저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저희가 보기에 저희 브이라이브를 할 때마다 너무 too much information 네. 저희가 좀 너무 살짝 더이스트라이트의 모든 걸 알고 싶은 브이라이브를 봐라 할 정도로 사실 더이스트라이트의 그 뮤직딜리버리 진짜 숨겨진 어떤 스포들이 너무 밑에까지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또 맞아요. 혹시나 모르고 또 이게 또 스포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개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오직 날짜와 공개되는 시간뿐입니다. 곡 제목과 뭐 분위기, 장르 이런 것도 아직은 다 비밀이고 맞습니다. 딱 날짜랑 시간 5월 24일 오후 6시에 그렇지. 공개가 되고요. 뭐 자세한 거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좋은 노래들이 많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말 더 기쁜 소식은 내일 토요일이에요. 아, 그렇죠. Tomorrow Saturday? 학교를 안 가도 돼요. 학교를 안 갔어. 그거 아니잖아. 하! 샤바라! 샤바라! 요즘 September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노래를 이제 뮤직 딜리버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저는 제가 봤을 때 MC인 준우이가 먼저 하는 게 좋다 생각. MC라고? 네. 저희는 MC가. MC를 잡는다고 자 MC는 나냐? 아, 나이스. 잠깐만. 또 저희 인사가 있거든요. 또 이게 또 미쳤다. 우진이랑도 인사가 있는데. 우진 거꾸로 돌아간다 진짜. 이거 너무 멋있어서 일어서서야 돼. 이거 일어서야 돼. 일어서. 학교에서 오늘 막한데 딱 관종 됐잖아. 우진이랑 또 인사한 게 있거든. 애들 나한테 남았어. 아, 학교에서 애들 자꾸 리본백 보여달라길래. 아니, 우리도 반에서 점심시간에 애들끼리 리본백! 리본백! 이러고. 맞아요. 스포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예고편 나와요? 어쨌든 이제 노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스키리에드! 스키리에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는 아티스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바로 제이슨 델로? 더 뱀프였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왔네. 우리 형들
형들. 아니 어제도 나 연락해서 같이 양꼬치 먹었거든 심양에서. 아 진짜? 심양 오셨어. 진짜 불렀어 진아. 아 형 자고 있다길래. 아 진짜. 형. 어쨌든 진짜 그 저희 더 뱀부스 형들과는 어쨌든 저희는 공통점이 정말 많죠.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도 뱀부스 형들 보면서 아 진짜 이런 거 우리도 너무 멋있다.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꿈도 키웠었고 또 노래들도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저희 모두가 저희 모든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뱀부스가 밴드예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른 음악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뱀부스가 그쵸, 요새는 그쵸. 뭐 약간 퓨처 베이스 장르도 하고. 트로피컬 느낌이 나는 음악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뱀부스 데뷔 초기에 했던 그런 음악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음악을 들고 왔거든요. 좀 밴드 사운드로 이루어진 음악인데 뱀부스가 초기에 굉장히 좀 밝고 뭔가 되게 산뜻한 뱀부스만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낸 노래들도 다 좋았지만 저는 그 초기에 낸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언젠가는 이런 음악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약간 옛날 느낌 나는 음악이 딱 나와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또 요즘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이 Hair to Long이라는 제목의 노래. Hair to Long 머리가 너무 길다. 나네 나. Hair to Long. Hair to Long. 잘리겠는데. 노래 들어볼까요? 나쁜 죄. 시작 좋아요. 시작 양호. I'm too sick, staying up, losing sleep. Who gives a fuck? Don't you, lie in bed two times a night. I miss looking into my eyes. Don't you, cause I do. I don't wanna be this cold, shivering into my bones. Someone reset my soul. Too much, I think too much, I drink too much, but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catch up. And I get to say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cause it's made me think and drink my way back to mistakes I never should have made. One more chance and I'll right the wrongs from yesterday. And I don't wanna be locked down, I don't wanna feel this down, I just wanna scream and shout. Pentatonics?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앞에 분 살짝 펜타토닉스처럼 약간 아카펠라의 느낌을 주면서 재미를 되게 요소에 구성을 했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정말 구성을 잘했어요. 약간 후렴구 멜로디가 좀 특징이 있잖아요. 약간 그 Last Night. 그게 Last Night이 두 번째로 낸 노래인가? 첫 번째가 Can We Dance. Can We Dance 데뷔곡. 아마 Last Night. 두 번째로 낸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레스나잇이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레스나잇 좋아했던 중에 하나가 특징이 그 멜로디가 뭐였더라? I hold my hands up high. 후렴 후렴.
와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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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Welcome. 그러니까 막 푸른 거가 막 터질 줄 알았거든요. Welcome.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게 보통 음이 내려가면 뭔가 분위기가 좀 다운되잖아요. 근데 Welcome. 근데 뭔가 다운되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조금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멜로디가 확 내려가 오히려 벌스가 더 높고. 오히려 후렴구의 멜로디가 내려가는데 후렴구가 더 신나고 더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그런 경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작곡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뱀버스 노래는 오히려 음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딱 그 이렇게 뭔가 신나고 꽂히는 그런 게 되게 센스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노래도 이제 베이스가 이제 후렴에 딱 튀어나오면서 그런 멜로디가 이렇게 약간 계속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고 노래가 특징적으로 저에게 꽂히더라고요. 아 이래서 베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베이스가 중요할까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아 네. 갑자기? 좋아요. 진행 이제 트라이 좋았어. 네, 트라이는 좋았지만 스무스하진 못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망고숨디 정도에서. 그러면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오는 아티스트 굉장히 언급만 됐었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티스트를 캐리어에 딱 너가 좀 갖고 왔나요? 분위기 어떻게 할까? 네 어쨌든 네 뭐라고요? 이 가수가 언급은 된 적은 있어도 언급이요? 언급 오케이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도 소개되지 못했었어 이 가수의 노래가. 아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나요? 네. 아 최초. 근데 유명해요. 아, 굉장히. 엄청 유명하죠. 누굽니까?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 제가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신곡을 냈더라고요. 그 No Tears Left to Cry. No Tears Left, left to Cry. 이 곡을 냈는데 그 대박 아리아나 그랜드 막 이미지만 막 이런 이런 많이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이 많죠. Love it goes. Take A. 이런 거 하는데 이번 이 곡에는 약간 애들비 그런 것보다 약간 뭔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가지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곡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게 없었어요, 딱히. 애드립이 별로 없죠. 애드립 별로 없었어요. 되게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게 부르고. 실력으로 보여준다. 아니죠. 아니죠. 감성으로 보여준 거죠. 감성으로. 원래 실력 있었구나. 내가 깜빡했네. 미스. 대부분 아리아나를 생각하시면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고 진짜 감성으로 부르는 노래인가. 노래예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도 하고 이 곡이 진짜 유명해질 거예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나 또 무시할 수 있어. 아 자꾸 그럴 줄 알아. 뭐. 이렇게 기겨 부리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아나가 이렇게 노래를 계속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리아나가 뭐 보통 노래 또 그렇고 라이브에서도 라이브에서 진짜 기교를 많이 부리죠. 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막 기교랑 스킬을 많이 쓰는데 이번엔
낸 노래는 그렇게 막 뭔가 보컬적인 살짝 기교를 생각해서 살짝 기교보다는 살짝 맞죠? 감정에 좀 더 음악 분위기랑 같이 네, 감정 좀 더 그런 것 같고 노래가 약간 조금 약간 옛날 노래 같아요. 약간 저는 들으면서 약간 자이언티 선배님 약간 프라이머리 선배님 느낌 생각했어요. 좀 옛날 노래 약간 90년대 스타일 노래 같거든요. 이게 프로듀싱을 맥스 마틴이었다고 들었는데 아 맥스 마틴 맥스 마틴 했어요. 맥스 마틴 뭐 엄청 유명한 프로듀서니까 뭐 믿고 듣는 뭐 저희가 약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요즘 트렌드에 맞춘 노래보다는 오히려 약간 90년대 감성이 멜로디에 많이 느껴지고 하는데도 뭔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요즘 감성 느낌도 나고 또 약간 옛날 느낌도 나고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묘하게 섞이면서 그러나는 그런 이 노래만의 특유한 묘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뮤직딜리버리가 솔직한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노래가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왜냐면 아니, 이게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되게 많이 듣는데 보고 있냐? 아니 그 저는 되게 많이 들어 아리아나 그런데 아 알죠 그쵸 그 네. 뭐였지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이랑 Side to Side랑 되게 아리아나 그란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듣고 좀 별로였어요. 아 근데 이거 뭡니까? 별로였겠죠. 너무 기대했던 거. 근데 제가 이 곡을 가지고 오면서도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게 호불호가 좀 약간 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곡이 뭐냐면 아리아나 그랜드의 팬들은 아리아나의 기교를 듣고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우진이처럼 그쵸? Grow up, yeah, baby. 근데 이렇게 좀 약간 뭔가 밋밋하다, 좀 뭔가 별로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아리아나가 기교를 부리는 거에 살짝 좀 질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이런 분위기로 나온 것도 괜찮게 생각해서 네. 호불호? 준혁이 말한 맥스 마틴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맥스 마틴 되게 좋아하고 아리아나 이런 되게 좋아하는데 살짝 저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스틴 비버 프렌즈 소개할 때 되게 별로라 말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다 보니까 살짝 내가 생각하는 아리아나는 좀 항상 뭔가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이드 사이드도 막 되게 레게 풍으로 나오고 그다가 또 막 그렇게 계속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좀 바뀐 거 치고는 살짝 너무 기대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노래가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약간 기대가 약간 못 미친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리드미컬한 사운드랑 그런 건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룰라! 그 전에 댓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진행이 근데 아까 승현이 아까 댓글을 봤는데 자꾸 인중이 사랑이라고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인중이 그때 우리 더 쇼에서 인중이 예쁜 오강의 사랑에 막 이렇게 올리신 인중이 예쁜 우진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인중이 물방울이요. 네, 물방울. 인중이 왜? 물방울 찍어가지고 퍼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들 다 보자 네 인중이 제일 매력 있어. 깊어. 진짜 깊어. 거의 삼다수급이야. 그다음에 또 석철아 말 좀 해줘. 네. 목소리 봐. 멋있다. 맞다. 그 갑자기 생각나는 석철이가 그 뭐지? 옛날에 그 블록버스터 막 그 나레이션 있잖아. 아 그거 석철이가 막 하는데 막 영화 갔다 막 그랬어. 형 I am your father 한번 해줘. 해나 막 와 아니야 그 대사 있었잖아 뭐였지 그거? 커밍순 저도 그 블록버스터 해봐 보여주시죠. 뭐 이런 건 좀 앞에 따분해서 그래 만들어 돌아왔다는데? 한다 형이 나와줘야 돼. 저도 그 블록버스터 뷰티 오! 이런 거 그 앵콜 I I'm your father 한번 막 돌았나 이런 아니야 Optimus Prime. Optimus Prime. 석철이 형이 말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클론 삼촌인데? 석철이 형이 지금 사랑 네가 내려와. 와 여기 이석철 목소리 개 섹시. 아 석철 씨 완전 꿀 성대를 가지셨네요. 난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 Optimus Prime. I'm Optimus Prime. 오, 형도 잘한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A future. We have a future. 네, 다음 우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노래는요. 이 팀이 어떻게 결성됐냐면 팀이에요? 네, 밴드인데 오디션 프로에서
2017년에 ABC라는 방송국에서 2017년에 이 Real Life거든요 팀 이름이. 근데 그 오디션 프로에서 다섯 명을 투표로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서 다섯 명을 뽑아서 팀을 만드는 오디션인데 거기서 결성된 팀이 바로 Real Life라는 팀이고 이 사람들이 2017년에 How Badly라는 노래를 발매했거든요. 근데 How Badly가 되게 기타도 되게 반복되면서 라틴 팝 장르예요. 라틴 팝? 라틴 팝 장르예요. 그래서 라틴 팝 좋으면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라틴 팝을 듣다 굉장히 열정적이야. 뮤직 렛츠 고! 하나 와 쓰리 비스 그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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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싸 싸는 바네. Hello, hola, right now you're speaking my language. Hold up, let me show ya. This how you talk in Spanish. And I don't wanna be my heart without you. And I hope when I see your face it all works out. Hold up, work out. Let me show ya. Hey, show that kind of look and be dangerous. Hey.겁나 좋다고 하시는데 은성 오빠의 상원님이에요. 아 오빠들 미스터 부드. 아 근데 사실 이... 지금 제가 자는 침대는 항상 상어가 있거든요. 은성 씨 가봤는데 상어 진짜 큰 게 몇 마리씩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상어를 보는데 요즘에는 고래도 너무 좋아요. 혹등고래. 어? 짱. 뭐 하는 거야? 혹등고래. 진짜 약간 그 약간 이게 약간 그 약간 뭔가 뭐라지 약간 지형 약간 스페인은 아닌데 약간 어디로 이게? 진짜 바르셀로나 왔거든요. 아니 바르셀로나 약간...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고. 바르셀로나 무시한 건가요?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분위기 아니야. 그쪽 스페인 에? 분위기 아니고 약간 브라질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데 좋아요. 브라질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면 어디죠? 약간 한국인가요? 한국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아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어, 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오케이 아, 조금, 조금만 틀어주세요 사비만 틀어주세요 아 사비만요? 오케이 됐어 됐어 어디죠? 두바이 No. 두바이? 캉가 두바이 No. 쿠바 아하! No. 우간다 내가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 했어 약간 내가 무중력 상태에서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느낌 있지 똥 나오잖아 그 내가 뭔가 우주선 안에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콜라를 딱 들려고 하는데 슬로우모션 쫙 가면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슬로우모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 약간 이런 느낌 받았어 굉장히 신선하고 리드미컬했던 노래죠 난 우중상태라고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지 않아요 치즈 펑듀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지 우중력과 치즈 펑듀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치즈 펑듀 우중력과 치즈 펑듀의 관계라고 하면 봐봐 치즈 들어가지 미트볼 들어가 그러니까 퐁하고 떨어질 때 살짝 이 물이 무중력 상태로 다 순간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콜릿 펑듀가 더 맛있어 아 그렇습니다
초콜릿 퐁듀는 달라. 치즈 퐁듀. 아니야, 그건 달라. 초콜릿과 치즈의 성분이 다르고. 앞에서 얼마나 우리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아유 재미없어요? 자 지금 써니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벌써 소연님이 치즈 퐁듀 키키키키키키라고 쓰셨고요. 더하자 더하자. 그다음에 또 프리즘님이 뜬금 초콜릿이라고 쓰셨고 현진님이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하지. 아! 그다음에 이정민님이 이모티콘 하트 하트 하트를 보내셨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네, 한번 더 할게요. 초콜릿 퐁듀 맛있어요. 초콜릿 퐁듀랑 치즈 퐁듀가 왜 다르냐면 초콜릿은 우유로 만들었고 이게 초콜릿은 카카오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치즈는 살짝 스티키. 뭐라 해야 될까요? 유럽에서 뭐 카카오는 이렇게 아프리카 치즈 퐁듀? 아니야 그 저스틴 비버 보이프렌 가사에도 초콜릿 퐁듀로 나와있어. 치즈 퐁듀? 그러니까, 초콜릿 퐁듀가 왜? 우유로 상태가 아니잖아요. 치즈 퐁듀는 치즈 퐁듀 is the texture is very spongy. 치즈 퐁듀는 봐봐요 초콜릿 퐁듀는 아니,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스펀지. 아까는 이러시는데 지금은 이러시는데요? 저 오늘 다음에 방송 끄실 것 같은데. 네, 빨리 넘어갑시다. 야! 이러지 마! 자, 그러면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살짝 조금 비트가 좀 빠른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 아. 그렇게 또 빠른 노래는 아니고요. 빠른 비트 노래인가요? 좀 약간 그런 거의 노래죠. 이제 그리핀이라는 분의 이제 위네바고라는 노래입니다. 오. 그리핀이라는 분의 위네바고. 위네바고. 위네바고가 뭐죠? 정확히는 위네베이거라고 해요. 위네베이거. 근데 무슨 뜻이에요? 약간 지역 이름인 것 같아요. 아, 지역 이름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지금 위네베이거. 그런 이름인데 일단은 이 그리핀이라는 분이 굉장히 새로운 모험을 했다고 해요. 모험이요?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한 거죠. 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곡을 들어보니까 다 이게 많은 곡이 EDM이긴 한데 좀 약간 느린 EDM이죠. 되게 뭔가 서정적인 EDM. 특히 알람 워크 같은. 약간 그런 EDM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벌스에 나오는 이 분위기가 그 릴 야지 아세요? 릴 야치 아시죠? 릴 야치 아스파이 같은 그런 힙합인데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 벌써. 근데 뒤에 갑자기 이제 드랍이 딱 나오면서 굉장히 트랩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딱 저를 딱 사로잡는데 아 이 노래 굉장히 매력 있다. 그래서 선분들에게 들려드리면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야치 들어볼까요? 릴 야치. 위네바거를 제가 아, 맞는 구글에 쳐봤습니까? 쳐봤는데 위네바거가 지역이 아니에요. 지역 맞는데? 아니 아니면 뭐죠? 지역이 아닌가요? 위네바거 지역 아 지역이 있긴 있어요. 위네바거. 지금 설마 잘못된 정보를 지금 어떤 분들에게 지금 이번에 원도 드라이브부터 진짜 원도 드라이브부터 와우 와우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또 와우 와우 아닌가? 지도를 처음에 지금 서울특별시가 뜨고 하는 거 지역은 절대 아닌 거 같고 근데 아, 지역 맞는데? 잠깐만요 위네바고라고 혹시 커피숍만 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어로 쳤어요 구글에 구글에? 근데 바로 차예요 차도 제가 하차를 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차인가요? 아니면 자 그 타는 차인데 근데 분위기가 멋있네 맞는데 맞아요 캠핑카예요 캠핑카 이런 차는 있는데 아 그래 캠핑카 아닌데 위네바고 버스 간다는 거 아니 캠핑카예요 캠핑카 위네바고 캠핑카 관광버스인데? 캠핑카도 있고 관광버스도 있고 가평에 자. 있는 거네 그럼 저희 한국식으로는 가평인가? 노래 이름은? 가평이지
근데 아무튼데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막 여행 가거나 캠핑 갈 때도 막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제가 또 재밌는 거 알고 왔어요. 모든 우리 멤버들이 다 트로시 반을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 마이! 우진이가 또 극치에 달하게 트로시 반을 좋아해요. 제가요? 시에 다른다고요? 방송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진이가 트로시만 노래 듣는 거 봤어도 팀블레이크만큼 좋아하는 거 트로시만은 제가 좋아하죠. 내가 좋아하지. 아, 나 트로시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진 했잖아. 나 알았어. 어? 형 보여줄까? 하면서. 아니 그거는 그거는 트로시만의 뮤비에서 나오는 장면 따라서 그런 거지.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나는 트로시만 노래 중에서는 아, 새벽에 Fools 말고는 안 들어. 아 정말요? 나 솔직히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 근데 트로시만의 이 마이 마이 마이를 이분이 그거 하셨어요. 캐시 캐시인가요? 이분이 리믹스 하셨어요. 아 알아요. 알죠. 네. 그래서 아, 그런 또... 정보도 뭐 있다. 하지만 저는 캐시 캐시 리믹스가 더 좋습니다. 샤이너. 아, 그리고 트로이시 반의 신곡을 냈어요. 블룸이라고. 그 블룸 노래 좋아요. 아 블룸 네. 들어봤습니다.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캐릭터가 나오는 듯한 그런 퀄리티. 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스케줄 갈 때 푸우즈 들으면 좋아요. 푸우즈는 명곡이죠. 명곡이죠. 푸우즈가 바보. 너. 너. It's you. 위대 바보도 지옥. 그럼 이제 제가 지옥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전 댓글 읽고 가고 싶어요. 하트가 100만 개 넘었습니다. 진짜? 와! 진짜 진짜? 어? 봐봐. 아닌데? 정말인데? 오. 진짜야. 맞습니다. 와. 오 하트 요정 안 가나? 하트 요정 해야지. 어? 하트 요정 가나? 오니까? 아이템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막 어떤 참신하게 하트를 축하하는지 보겠어요. 어, 왜? 혹시 뭐 주문할 게 있나? 뭐 부탁할 게 있나? 하트 100만입니다. 안 그래도 하차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하트 요정은 우진에서 상황으로 바꿉시다. 자 이제 상황이 하트 요정 100만! 대형 하트 요정 보여줍시다! 아니 형 아니 상황이 형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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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 니 형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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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줘. 자 새로운 하트 요정 하트 요정 갑자기 이런 김에 하트 요정이나 사도 새로 뽑자. 그럼 내가 나도 선발대회 선발대회 지금 너 첨점 아니 나 일기에서 머물 일기에서 원조 자 라울의 7번을 이은하는 호네두처럼 이은이나 하트 여정 트로이 씨만 트로이 출전할 사람 출전할 건가요 오케이 출전할 게 초점이 없어야 돼. 아 하트 100만 개 사이부터 지쳐줘. 자 그러면 승현이와 상황의 대결 원 투 엄마의 바로 가면 돼. 형이 노래 롤을 One, two.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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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no. my 이길 맞춰줘야지. 아니 진짜 진짜 민망해.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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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I got every night with you.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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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for ya at the moon. 씨만 이렇게 섰나? 진짜 이렇게. 아니, 자 어쨌든 1번 맞죠? 1번. 자 그냥 라틴. 그럼 아까 그걸 쳐주세요. 뭐 왜 비벼는 것처럼? 라틴 리듬 때려 내가. 아까 저 틀어줄 거야. 오케이. 자 계속 들어봐 계속 들어봐 들어 올려 오! 정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하트 요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하트 다음 하트 유곡이었죠. 네 그럼 유곡이 와우 저희 우리 트로이 정반 졌다. 트로이 정반 졌죠? 아 이제 휘쳤는데 아쉽네요. 제가 봤던 트로이 시민의 모습은 약간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 노래 소개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특이한 노래 들고 왔어요. 제가 마지막 뮤직 딜리버리 때 힙합을 들고 왔었던 거 기억하세요? 펌프 형 그죠 펌프 형 아니 펌프 형이 아니구나 펌프야. 아 그렇네?
너한테 펌프가 계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펌프 노래 들고 왔었는데 네, 펌프는 네, 이제 좀 야,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네, 다른 분의 노래 들고 왔는데 이 노래 이분의 이름은 차우디시 감비노라는 분이에요. 감비노? 네. 착착 감비노. 근데 이분이 살짝 그 방송 작가에 또 코미디언에 가수예요. 유병재 선배님이네. 네, 살짝 그런 거예요. 방송 작가에 코미디언에 아티스트예요. 가수예요. 모른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 노래들 굉장히 많아요. 막 소버 이런 노래들도 있고.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 범위가? 되게 다양하죠. 근데 또 이번에 새 노래 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노래 이름이 This Is America라는 건데요. 진짜 이게 여기는 미국이야. 진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진짜 이 뮤직비디오를 봐야 되는데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 막 흑인에 대한 그런 살짝 흑인들이 미국에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고뎀?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미국의 삶 그러니까 살짝 가려진 그 숨겨진 삶이죠. 살짝 보면 막 아까 승희가 춤 망치춤 이런 것도 다 막 흑인들이 막 유행시킨 거잖아요. 미국에서 막 근데 뭐 막 미국 보면 미국의 막 유행들이나 그런 음악이나 패션 그런 거 보면 다 거의 다 뭐 흑인들의 다 유행을 시킨 건데 근데 그런 흑인들이 유행을 시켰지만 흑인들에 대한 대우는 아직도 막 나쁘고 경찰들도 흑인들에게만 과잉 진압을 더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 또 흑인 꼬마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총으로 오해하고 그냥 총으로 죽인 그런 사건들도 많았거든요. 막 백인 후월 그런 집단 그 집단들 때문에 막 흑인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이 차이니시 감비노가 이 뮤비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 풍자했어요. 막 사람들 막 뒤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 죽인데 앞에서 그냥 흑인들 재밌게 춤추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살짝 뒤에 가려진 얘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 여기는 미국이다 하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래 특이한 게 되게 유명한 래퍼가 피처링을 많이 했어요. 막 영덕이랑 21 Savage이랑 야 코에보가 계속 막 더블링을 같이 쳐요. 코에보? 코에보? 더블링 같이 쳐요. 그래서 굉장히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시면 소름 돋을 그런 노래입니다. 21 Savage 진짜 좋아하는데 We just want to party, just pure. We just want the money, just pure. You slipping now. Look what I'm whipping up. This is America. Don't got you slipping now. Don't got you slipping now. Look what I'm whipping up. This is America. Don't got you slipping now. Look how I'm living now. Police be tripping now. Yeah, this is America. Guns in my area. I got the strap. I gotta carry 'em. Yeah, yeah, I'ma go into this. Yeah, yeah, this is gorilla. Yeah, yeah, I'ma go get the bag. Yeah, yeah, or I'ma get the pad. Yeah, yeah, I'm so cold like, yeah. Yeah, I'm so dull like, yeah. We gon' blow like, yeah. You slipping now. Look what I'm whipping up. This is America. Don't catch you slipping now. Don't catch you slipping now. Look what I'm whipping up. Look how I'm geeking up. I'm so fitted. I'm on Gucci. I'm so fitted.
pretty. Yeah, I'm gonna get it. Watch me move. This is Sally. Yeah. On my Kodak. Black. Ooh, know that. Yeah. Ooh, get it. Yeah. Yeah. Ooh, work it. 100 bands, 100 bands, 100 bands. Contraband, contraband, contraband. I got the plug on with Hopper. Whoa. They gonna find you like Rocker. Listen. 약간 그 지금 방금 나는 약간 가성 나는 데 있잖아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그 갈릴레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되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보헤미안 랩소디에 보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 또 허전하더라고. 근데 이 노래도 This is America 할 때 약간 비트가 정말 나오는데 중간에 또 이런 노래 약간 밝은 분위기 나는 이 노래가 나올 때 되게 정반대의 그런 스타일인데 되게 잘 맞는 걸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까 네. 그 댓글 보다가 그 최서영님께서 브릴리언트 같은 노래래요. 이런 음악 하는 그룹인가요? 브릴리언트요? 나는 부활이 갔다 왔어. 아 진짜? 형 안 나왔더라. 나 사망이 안 해. 아 맞아 사망 안 하지. 나 은승이 찾았는데 은승이 어딨으니까 3학년 안에 있어. 아 그래요? 그리고 준우치님께서 심심했어. 노래 이게 바뀌는 부분이 진짜 좋대요. 그 이게 원래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바뀌는 부분이 총소리가 탕 터지면서 바뀌어요. 이게 막 살짝 그런 거죠. 이게 살짝 그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뻔하는 게 많은데 막 흑인 막 백인월 집단들이 막 그 교회에 있는 흑인들을 막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다든지 막 납치해가지고 막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총소리로 분위기를 막 반전시키면서 그런 밝은 분위기에서 뮤직비디오로 한번 보시면 대박입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앞엔 굉장히 밝다가 This is America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겉으로 정말 흑인들이 음악하고 이렇게 막 해맞춤을 만들고 그런 거는 정말 행복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표현했다면 이거는 그 뒤에 그 어두운 세계를 좀 표현했다는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노래 진짜 좋네요. This is America. 그럼 우리 I am your father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네, I am your father. 이번에 완전 엄청 유명하신 분들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곡은요 정말 DJ계의 정말 대부인 네, DJ의 곡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소개할 곡은 데이비드 게타와 데이비드 게타의 네, 플레임스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요. 플레임스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이게 플레임스에도 불길이 느껴지거든요. 불길 노래 딱 듣기 전부터 단어에서부터 불길한 느낌이 엄습해오네요. 에잉? 엄습 아 나 또 뭐 사과 친 줄 알았잖아. 네 그래서요? 정말 데이비드 게타 하면 정말 히트곡 굉장히 많잖아요. 아, 배드도 있고 알것도? 대표적인 그 타이타임도 있고 그 슈프 슈프도 있고 헤이마마 또 헤이마마도 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많은 가수들과 또 피처링도 하고 또 콜라보도 하고 또 정말 자기만의 그런 DJ 색깔을 잘 표현해주는 정말 세계 최고의 DJ인데 타이타늄과 시아 타이타늄과 슈프를 부른 네, 시아와 이번에 콜라보를 같이 했어요. 시아랑 또 했어? 네 시아랑 또 했어요. 누가 시아 누나 노래 잘하네. 아, 시아 누나 진짜 노래 잘하네요. 아 누구다 죄송합니다. 시아 누나 정말 뭐 보통 한 가수랑 했을 때 그 대표곡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히트곡이. 그쵸. 근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히트를 칠 것 같고 이게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노래 분위기랑 좀 완전 다른 게 그러니까 옛날 홍콩 영화를 배경으로 한 약간 코믹스러운 그런 뮤비를 찍었어요. 그래서 막 데이비드 게타가 막 무술을 하고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에 정말 재미나게 찍었는데 노래가 아마 엄청나게 또 터질 것 같은 그 데이비드 게타가 또 시아랑 해가지고 엄청난 히트곡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저도 이 둘이 만난다는 것 그러니까 데이비드 게타 노래를 제가 딱 그 처음에 보고 아 데이비드 게타 노래가 나왔네 했는데 노래를 시아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아가 불렀으면 일단은 뭐 그 조합 자체는 거의 뭐 약간 이 조합 자체가 약간 BBC 라인 급이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도 좀 색다르게 왜냐면 슈프는 정말 일렉트로닉 하우스의 끝을 달렸던 그런 엄청난 곡이었고 타이타임도 약간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런 곡인데 이번 곡은 또 완전 장르가 완전 달라요. 그
그래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봅시다. 네. 불길. 호날두의 콜라보. 와, 진짜 극급으로 제. 와. 진짜 언제까지 축구 얘기할 거야? 축구 얘기 안 하는데? BBC부터 네이마르. BBC부터 네이마르에서 확 그냥 바르셀로나. BBC 방송 거 아니야? 단체를 바르셀로나 티콘. 형 축구 잘하는 사람들 이런 데 축구 얘기 안 한대. 맞아. 아니야? 아니야. 많이 안 돼? 먼저 알아? 축구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아니야, 호날두는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나 축구 못해. 내가 날 소리. 호날두가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 다른 라이브 다 하는데 그래도. We're BBC. It's great. 아 그런 말 안 해.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그 뭐지? 이번에 또 그 챔스 아직 안 했죠? 5월 17일. 5월 17일. 그 새도 그 리. 안 가겠네. 네, 또 저가 이번 밤새기. 또 이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경기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리버풀이 한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 일. 무조건 리버풀이지. 아 그럴 일 전혀 없고 레알이 이길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단 소개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합시다. 자 메인 정상한 BGM 느낌 주죠. 그래서 BGM은 좀 나 있어야 돼요. 어, 승현 님이 승현이는 축구랑 사귀냐고 합니다. 축구 사귀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인터뷰에서 만약에 어떤 게 좋아요 열 가지 뽑으라고 하면 전 축구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자친구와 축구. 저요? 축구. 와, you're a real man. Yes, I'm a real man. 형, 취향 누가 이상형이에요? 어? 이상형이 누구? BGM,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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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 자글라니 아니야? BGM, let's go! 이상형이 호날두인 거 아니야? 자, 나 이상 누나.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분은 행복한 애들을 저희 저 EastLight가 함께 축하드리는 시간 축하드립니다 애주인공. 강주님과 해피주연님 햇살주연님 죄송합니다. 자 강주님부터. 강주연이요? 안녕하세요. 강주연이요. 고3 써니에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잠깐만 사연 이전에 한번 읽어봤어. 이 사연을 칭찬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고3 써니에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였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돈스탑을 들으니 공부를 계속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나저나 더이라 멤버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시나요? Questions? 고3이 question. 진짜 좋아하나요? 수학 좋아요? 좋아요. 저 농작물 수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자꾸 왜 그래요? 고3인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가 있는데 바로 수학과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목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요.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에서 90점대 중반 그리고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는 100점을 맞았어요. 곱하기 1 아니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저희 진로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것을 칭찬받고 싶어요. 앞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제가 꼭 발표를 테니까 더이라 친구들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더 이스트라이트의 칭찬을 받게 된다면 다음 시험에서는 수학 과목 모두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더이라 친구들도 학업도 파이팅하면서 음악 작업도 파이팅해주세요. 더이스라이트 사랑해요. 제가 수학을 제가 사실 어릴 때 공부를 했거든요. 아 진짜? 아 왜 그렇지 그렇게 보지 마. 나 할 수도 있지. 나는 꿈 과학자였어. 아 저는 저 저 원래 꿈이 과학자였어요. 저 아 사이드.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제가 몇 살 때부터 본지 알아요? 내가 일곱 살 때부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봤어. 내가 지오그래픽이랑 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응? 밥도 먹고! 응? 응? 다 했어 인마! 다 했어 인마! 야 내가 지오그래픽 보면 안 되냐? 안 되냐고! 네, 어쨌든 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아 갑자기 뭐라는 거야? 나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었는데? 어, 수학 수학 아, 그 수학 아니 수학 제가 그 초중학교 때까지 해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독서실 같은 데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막 친구들이랑 막 카페 가가지고 막 모여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마저 가장 힘들었던 게 수학이었습니다. 아 저도 진짜. 공감해요. 수학 어렵죠. 진짜 기하와 벡터. 일단 아직 도예 안 배운 단어 있는? 쓰기가 아 쓰 뭐라는 거. 그, 말하기가 right. 힘들거든요. 방금 악몽 떠올랐어. 제가 봤을 때 딱 사연 읽어보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도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근데 아. 딱 봤을 때 수학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맞아 진짜 진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수학이거든요. 아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수학, 과학 이런 걸 잘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는 근데 저는 문과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저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친했던 친구들은 수학을 다 좋아했었어요. 약간 그런 형이 수학이랑 어울려 딱 생긴 게 어울려. 내가 수학이랑 어울려? 어 어울려. 하지만 수학. 저는 수학을 수학? 어, 싫어한다기보다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거든요. 이거 이거 수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햇살이 필요하죠. 바로 햇살 주연님의 축하드립니다.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에? 아니 잠깐만요. 스무스 정말 아니요. 스무스하게 안 해줘요. 조금 더 축하드려야죠. 좀 더 축하드려야죠. 오케이. 아, 왜냐면 저희가 아 이렇게 말하면 또 햇살 주연님이요? 좋아하실 거 아니야? 좋아하시겠지. 당첨됐는데. 어, 어쨌든 네. 뭐라는 거야 진짜. 자 빨리 빨리 이 아니, 뭐 먼저 수학 붙으신 거예요. 왜냐면 붙여진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서 더이라 친구들이 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다음 시험 과목에서 아, 다음 시험 수학 과목에서 모두 100점을 맞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지 다음에 꼭 100점을 그럼 저희가 칭찬을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한다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 분이 수학 책이 찢어지면 뭔지 알아요? 수학 그게 수학이야. 싹싹싹 어쨌든 이렇게 싹싹 이렇게 강준님 아 진짜 축하드려요. 네 진짜 너무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맞을까.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이 어려운데 그 이거 또 뭐야 이거 단어 기하와 벡터. 네 기하와 벡터라고 또 수학 과목이 있어요. 아직 우리 안 배웠거든. 네 안 배웠어요. 네, 어렵거든요. 매점 가기 바빠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진짜 저희도 꼭 음악 작업 귀여워지. 100점 맞을 수 있게 음악에 100점이 어딨어? 음악 작업 뭐 100점 맞을 수 있지 뭐. 레전드 찍어야죠. 네.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꼭 100점을 모두 맞기를 더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형아 나 예전부터 되게 궁금한 거 있었는데 옆에 레벨 써 있는 건 무슨 뜻이야? 레벨이 뭐야? 야, 레벨이 그러니까, how deep is your love? 인 거지. 그러니까, 와우!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 뭐래? 그러니까 접속 시간이나 뭐 How deep is your love? 얼마나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레벨. 막 그때 마이너 사는 레벨이 높아. 레벨이랑 이거랑 그 사랑 깊이랑 상관. 아 진짜지. 야, 너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많이 한. 그러면 지금 다음 햇살 주연님이 강준 님보다 레벨이 2가 높거든요. 아 근데 햇살 주연님이 더 좋아.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이 사람이 바빠서 많이 못 찾아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도 어제 우리한테 입덕한 걸 수도 있고 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도 이 브이라이브를 많이 볼 시간이 많이 없을 만큼 바쁘시면 네, 이거 레벨이 낮을 수도 있는데 레벨이 낮은 거랑 레벨이 높으면 정말 감사한 거지만 또 낮다고 해가지고 막 저희를 덜 좋아하시고 그런 네,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진짜 아닌데. 다 좋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It's same. 그럼 다음 사 yes, 다음 same love? Yeah! I must get the same old love. 그럼 햇살 주연님 햇살 주연님 우리 슬리가 읽어주세요. 네 햇살 주연님 레벨 5. 안녕하세요. 고3선 주현이에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고3인
저에게는 진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는 호텔리어가 꿈이어서 얼마 전에 공기업에서 주최하는 호텔리어 교육연습 공지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학교에 남아서 자소서 열심히 수정하면서 쓰고 지원서를 냈고 그 이후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1차 합격을 기다렸는데 오늘 1차 합격이 합격되면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와우. 네, 전국에서 76명 뽑아 2차 면접을 보는 거라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있었는데 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은 날 들으면서 집에 왔어요. 다음 주에 2차 면접만 나왔는데 외국어 면접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동빛지들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라 노래를 들으니까 동피치들 축하해주고 응원하는 한마디 해주면 뭔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컴백 너무너무 축하해요. 노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동피치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하트하트. 호텔리어 교육 연수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서 5천만 명 중에 70명을 뽑는데요. 와우! 그 중에 합격하신 겁니다. 진짜요? 1차 네. 합격을 하셨어요. 2차 합격이 이제 5천만 명 중에 70명이면 상위 0.1% 0.01% 거의 그 정도인데 2차 면접 남은 2차 면접 외국어 면접이라는데 이제 외국어 면접이 정말 떨린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축하를 해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그럼 영어로 축하해 드릴까요? Congratulations! Hola, John! Yes, Hola, John! Answer us the.상황인가 2002년 10월 26일 너 죽는다 진짜 어. 아니 아직 나도 지금 결과를 안 봤어 지금 이제 봐 운세 확인하게 누를 때 아 네이버 이런 것도 있어? 너 이거 몰랐구나 자 정신이 산만하고 몸은 부산한 날입니다 아니 헐 대박 헐 대박 와 그냥 정상 이거 자, 제가 인정 제가 정신이들 그냥 정상인데 자, 직장운 자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조짐? 조짐이야. 그냥 조짐일 뿐이야. 조짐일 뿐이야. 아 그리고 업무 쪽에 있어서도 급한 일은 대부분 끝나가서 이제야 좀 제대로 퇴근해서 좀 쉴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되시겠습니다. 조짐? 조짐? 이제 브이라이브 끝나기 10분 전? 그렇다고 마음을 놓고 편하게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돼! 잡았어! 오히려 지금까지처럼 계속 노력해서 할 일들을 재빨리 끝마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빨리 끝마쳐! 재싸게! 급한 업무들이 해결되고 문제들도 모두 사라지면 그때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쉬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그때는 좀 쉬는 틈을 타서 이제 가족들과 달라는 시간도 보내고. 근데 형이 지연해서 말하는 거지. 근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휴식은 산 사람을 위한 거라고. 네, 네, 뮤직딜리버리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더 이즈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고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형처럼. 아니 진짜 우리 오랜만에 브이라이브에서 그런지 진짜 완전 아무 말 대잔치인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끝났나요?